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미친 짓을 하고 있죠. 제가 본 국가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기이하고 규모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일단 네옴시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고요. 보통 170km 정도의 긴 도시 건설 계획을 네옴시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3개의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일단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3개의 프로젝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더 라인 프로젝트, 옥사곤 프로젝트, 트로제나 프로젝트죠. 더 라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높이 500m에 폭 200m, 길이 170km, 총 면적 3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70km 구간에 직선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수직 도시를 짓겠다는 것인데요. 2030년까지 90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끝과 끝은 지하 고속철을 통해서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170km에 달하는 이 터널 공사는 현재까지 26km 구간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라인 프로젝트가 주거 업무 프로젝트라면 옥사곤 프로젝트는 산업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총 면적 48제곱킬로미터에 지름 7km짜리 세계 최대의 해상 분식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들 생각인 겁니다. 여기는 보통 AI 기반의 공장이 들어서고 IT 산업과 같은 친환경 최첨단 산업이 총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또 트로제나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요. 최근까지 관광 목적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트로제나 프로젝트에 실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트로제나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네옴 지역 산맥에 약 60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스키장, 리조트 종합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죠. 실제로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이곳 네옴시티가 선정이 되어서 세계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곳이 사막이에요. 사막에다가 인공도시와 관광단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키울 생각을 한 것인데요. 정말 미친 짓이죠. 물론 트로제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악지대에 있어서 종종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계획을 한 이유가 제2의 두바이 건설을 목표로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보시면 이곳이 이집트, 요르단 인접 홍해에 한 약 26,500제곱킬로미터 부지입니다. 서울의 44배인데요. 그러면서 세계 인구의 40%가 6시간 비행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라는 이점에 더해져 세계 물동 중심지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이곳이 스웨즈 운하 근처여서 세계 무역량의 13%가 지나가는 곳이라서 가능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걸까요? 심지어 계획도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더 라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롯데타워가 성벽처럼 170km 정도 쭉 건설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무모한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죠. 이런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내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극심한 자원의존 경제를 탈피하는 프로젝트예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 재정의 90%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글로벌 에너지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탄탄하지 못합니다. 또 환경 등의 이유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적어도 50년 안에는 다른 대체 에너지가 나와서 석유 산업이 몰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석유로 먹고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일 겁니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과 기술이 매우 낙후된 상황인데 석유가 없어지게 되면 미래 먹거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석유 의존 경제를 탈피하려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IT 산업을 키운다거나 관광업을 키운다고 말했잖아요.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부실한 왕권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네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 2017년 6월에 불과 32살의 나이로 사우디 왕위 계승 1순위로 등극했습니다. 원래는 빈살만 왕세자의 사촌형인 무함마드 빈 나이프 당시 내무장관이 왕위를 계승해야 했는데 2017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정재계 고위 인사들 500여 명을 부정부패, 횡령, 공권력 남용 등을 이유로 체포하여 숙청해버렸거든요. 이 숙청 덕분에 빈살만 왕세자는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한 데 성공했고요. 정계와 군부에 대한 통제권까지 장악한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 숙청을 실시하여 현재는 빈살만 왕세자가 왕위 계승자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대숙청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위 계승의 명분을 무시하고 왕좌에 등극했지만 민심까지 완전히 갖고 온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다가 청년 실업률은 40%를 넘어섰고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깊게 자리 잡은 이슬람 문화가 겹치다 보니까 왕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국가 거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부실한 왕권 입지를 강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넘어가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했지만 기념비적인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되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네옴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